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볼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엄마를 한번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엄마를 그릴 때 얼굴을 가장 먼저 그려야 되는데, 자, 얼굴은 어떻게 그리냐면요, 자, 동그라미에 반만 그려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따라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밑에를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눈을 그려야 되는데, 자, 눈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쁜 눈을 그려도 되고요, 저는 좀 사람처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조금 납작하게 그려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엄청 무섭죠? 자, 이 안에다가 우리가 까만 눈동자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쪽으로도 하나 더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까맣게 색을 칠해주니까 우리 눈이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코를 그려주셔야 되는데, 코는 저는 이렇게 한번 그려주도록 할게요. 입은, 자, 우리 엄마는 활짝 웃는 모습으로 그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귀를 그려줘야 되는데요. 귀는, 자, 여기 눈 옆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옆에다가 귀를 두 개를 그려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의 모양을 그려야 되는데, 사람의 머리 모양은 엄청나게 다양해요. 우리 엄마가 어떤 머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관찰하면서 그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어떤 모양으로 그릴까요? 자, 앞머리가 조금 이렇게 있는 모양으로 그릴게요. 그리고 머리는, 자, 이렇게 단발머리로 그려줄 거예요. 자, 파마머리를 했다면 이렇게 이렇게 꼬불꼬불 그려주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단발 모양으로 그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었어요. 그 다음에 목을 그릴 건데요. 목은, 자, 얼굴의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렇게 뿅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옷을 그려야 되는데, 옷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우리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목에 티셔츠 부분을 한번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 다음에 저 앞치마를 그려줄 건데, 저기 어깨 부분을 찍찍 옆으로 그려주고, 저는 이렇게 네모나게 먼저 그려주고요. 앞치마를 이렇게 크게 밑으로, 큰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팔을 그려줘야 되는데요. 자, 팔은, 자, 여기 어깨를 먼저 그려줘야 돼요. 어깨를 이렇게 볼록하게 그려주고, 전 이렇게 팔이 꺾인 모습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사람 몸에는 뼈가 있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꺾어서 그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문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꺾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자, 저는 긴팔 옷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팔이 꺾여있는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반대편은 우리가 차렷자세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차렷자세는, 자, 이렇게 이렇게 그냥 쭉 직선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자, 바지도 한번 그려볼까요? 치마를 입혀도 되고 바지를 입혀도 되고, 여러분들이 우리 엄마한테 예쁜 옷을 한번 입혀주도록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양말을 신은 발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자, 손! 손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 손 그릴 때 어떻게 그리세요? 자, 이렇게 다섯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리려고 하죠. 자, 근데 이렇게 다섯 손가락 그리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벙어리 장갑 아세요? 이렇게 벙어리 장갑을 그리는 연습부터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자, 여기 손가락이 하나 있으니까 나머지는 네 개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하면 총 손가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가락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 왼손부터 그려볼게요. 왼손도, 자, 이렇게 벙어리 장갑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하나, 둘, 세 개 그려주고요. 자, 오른손도 안녕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볼까요? 벙어리 장갑을 먼저 그리고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하면 손이 간단하게 완성이 됐어요. 자, 손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기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벙어리 장갑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으로 그리시면 훨씬 더 쉽게 그려질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완성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옷 모양을 예쁘게 꾸며주시면 돼요. 자, 저는 앞치마에다가 이렇게 예쁜 주머니를 하나 달아 넣을까요? 그 다음에는 자, 여기 앞치마에도 조금 더 무늬를 넣어볼까요? 가운데 하트 무늬도 달아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옷 모양대로 예쁘게 더 꾸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엄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인펜, 색연필, 마카 아무거나 좋아요. 그걸로 예쁘게 색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